책임이 아니라요. 진심 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책임이라뇨.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고의 거짓이라도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 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지금 의원님 또래 겪으셨던 그거를 직접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그런 죄인 같은 마음은요, 그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하셔야 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0월 26일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세요. 10월 26일 이태원 헬로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왜 참석 안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26일 관계 간담회 말씀하십니까? 네, 관계기관 간담회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그건 제 일정표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는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어디에 계셨냐고 여쭙습니다. 10월 27일 구청장 중심으로 매년 준비했었던 헬로윈 기간 긴급대책회의 왜 안 가셨습니까? 부구청장 주제로 관례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면밀하게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구청장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도 없네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아침부터 구청장님 동선을 시간대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침 6시 반에 의령으로 갔습니다. 네, 네. 의령에 네. 왜 가셨습니까?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지역 주체 초청 공문을 받아와서 다녀오신 출장이 맞습니까? 공문은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다고요? 네. 지금 증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이 지금 현안 질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언론과 서울 시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재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을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10분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거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왔다라는 용산구청장님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의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공식 행사에 외빈들을 초청한다면 당연히 개막식 일정에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평일 업무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개막식에는 영상 축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용산 네. 개막식에 축사를 보내고 집안일 때문에 의령에 가니 분수님 얼굴 한번 보시죠 하고 티타임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요, 저는 다녀오신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님이 애초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절대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